지시사려 이금 정량처로 유도니 다만 이 내가 지금 정량처를 가지고 정량이라서는 사량 분별이요 감정이나 의식이나 정식이나 사량 그걸 가지고 도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도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가지고 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일본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 무슨 사상을 붙이지 불교 학자들도 이 사상을 잘 쓰거든. 예를 들면 중간 사상, 어? 용수보살로 그 중간론은 중간 사상이라고 해요. 또 어시 저 천천보살로 그 말씀하신 유식론을 유식 사상. 불교식으로 보면은 사상이 조금 덜 맞는 말이지. 사상을 초월해야 도를 제대로 아는 건데 자기들 생각하는 걸로 여기 정량체를 가지고 중간 사상이니 유식 사상이니 화엄 사상이니 법화 사상이니 말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종범 스님은 그것도 떠나는 그것 가지고 또 사상으로 여기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다대. 어? 종범 스님은 내가 그 전에 통도사에 있을 때 사상이란 말 자체가 틀렸다고 말이야. 무슨 사상이냐고 말이야. 생각을 초월해야 부처님은 법이고 부처님은 진리는 전부 다 생각을 초월한 건데 뭐 유식사상, 뭐 하엄사상, 법화사상, 중간사상 이건 동양학을 소개하는 일본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붙였는데 원래 경전에는 그런 말 자체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엄노서 본연시 자기들 정량처로 도를 말하는 그런 것에서 나온 단어다가 말이에요. 사상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초월한 것을 또 사상으로 보면 안 되냐고 종법신은 그렇다대.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할 나위 없지. 그 사람은 두둔해서 말한 쪽으로 종범씨는 말한 거거든. 나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잘못된 단어다고 나는 지적을 하니까 그거 떠난 것을 그걸 사상으로 보면 안 되냐고 그랬다. 그러면 그렇겠다고 내가 말아버렸지. 사실은 불교는 그런 사상 가지고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교 정말 참도는 사상을 다 떠나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정량이 약진하면 그 정량이 바로 사상이거든. 정량이 만약 다하면 마음은 방소가 없어. 정량이 붙어 있을 때는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아상이 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인상이고 중생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중생상이 되고 또 그것이 존재하고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자상이거든. 그래서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있고 없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거기다 사구 백비에 걸리잖아요. 사구가 드디어 죽을 사자 사구가 아니라 죽을 사자 사구도 되겠지만 이 네 가지 사구에 걸리죠. 사구 백비 그 생각 때문에 사구 백비거든. 둘 다 다 아니거든. 사구도 틀리고 백비도 틀리거든. 마음이 방소가 없느니라. 이도는 천진하여 본래 명자가 없거나 천진이란 말은 문명무상 절일체 그런 도리를 천진으로 표현합니다. 천연적으로 참된 거예요. 뭐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사량분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사량분별을 떠난 본래의 모습 순수하고 청정한 그 모습을 천진이라고 하지요. 아유광이 천진탑을 많이 조성했다고 하죠. 사리를 모신 그 탑이 인공으로 이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그 속에다 넣는 것은 천진탑이 아니고
아유광은 천진탑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한 백 군데 있다거든요. 가야산 그 해인사 쪽에도 백년함 가기 전에 그 중간에 희랑대 위에도 그 천진탑이 있다고 옛날 노선님들의 전설이 나오죠. 계룡산에도 천진탑이 있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어요. 아유광이 하룻밤에 야차 신장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사리를 이 남선부주 방방곡곡 사람이 한 10만 명 이상 사는 데다가 천진탑을 만들어서 사리를 봉안했다고 하거든요. 그 있는 곳에는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는 건데, 그 천진탑은 신장들을 시켜서 하니까 그때 목걸련 존자와 같이 도가 높은 신통이 높은 야사 스님이라든가 야사 장로인가 그 사람이 이제 아유광 역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은 사리를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사는 곳에 그대로 다 모셨어요. 그것이 천진탑이라. 그냥 암석 그대로 놓아두고 모셨어요. 귀신의 힘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만 놓아두고 암석을 가만 놓아두고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참 좀 불가사의한 오묘한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만 신통력이나 용어 세계만 해도 암석을 통과하든 용은 암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큰 바위 뚫고 나갔다는 게 그게 전설이 거짓말이 아니라요. 그래서 용은 암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암석에 구애가 없지 하나석벽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목을 농자를 귀를 붙이지 용용자에다가 용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은 귀가 있어도 청각작용을 못해. 그냥 뿔로나 눈으로나 이렇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지. 또 용은 석벽에 구애가 없어. 석벽이 우리 허공같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걸릴 게 없죠. 마치 저 고기는 물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물에 별로 구애가 없는 거라. 우리 공기같이 보이겠지. 우리 공간 공기에는 사람이 몸이 자유롭게 이렇게 손이든 발이든 몸이든 이렇게 구애가 없잖아요. 고기도 그와 같은 거예요. 물고기. 그런데도 날개가 붙은 거 보면은 헤엄치려면 그 날개 작용이 아마 하나만 잘라버려도 헤엄 못 치거든. 꽁지를 잘라도 못 치고 옆에 날개 하나만 잘라도 고기가 헤엄 못 치는 거예요. 미꾸라지는 뭐 그런 것이 없지만은 붕어나 잉어 같은 것은 날개가 있죠. 이 돈은 천진하여, 그래서 그걸 아유광 천진탑이라고 해요. 천진하여 본래 명자가 없거나 이름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이름을 붙이고 또 나중에 성인이 될 때는 자를 붙이는데 명자, 이름조차 도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 도라는 명자를 붙일 뿐이지 도에는 명자가 본래 없단 말이야. 문명 무상이지. 다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함을 위하여 알지 못함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도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미하여 정 가운데 있음이 되기 때문에 되리자를 거다하죠. 세상 사람들은 도를 위해서 생각의 사량 분별 속에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바로 여러 부처님이 나오셔서 이를 설파하사대. 이런 도에 대한 거죠. 내가 알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것을 염려해서
염려라는 공짜요. 권리 도명하시니 권이라는 방편으로 권으로 방편으로 도라는 명칭을 세웠으니 불과 수명이 생애야라 하시니라. 그것도 이제 토를 고쳐요. 생애야라 하니 그렇게 해도 되고 생애야라 하시니라 나 하시니라. 그까지가 황벽 스님의 말씀이라. 나는 이걸 다 찾아봐서 이렇게 말한 거요. 전신 버조책에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전신 버조책 아까 적었지요. 중간 부분에 말이 전신 버조가 상당히 말이 몇 장 나가요. 한 대섯 장 나가요. 전문 자료도 나올 거야 아마. 전문 자료 그 끝부분에 수록했는데 전례 소설 전례 말한 바 전례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눈이 먼 놈의 사람을 그릇 지시하는 것은 눈먼 사람은 북조선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북조선을 눈먼 사람이라고 자기 눈이 밝지도 못하고 자기 눈먼 그런 존재들이 사람을 잘못 지도한다는 그런 말을 가끔가다 하시죠. 자한불명이라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19페이지 첫째 줄에 첫째 줄 제일 끝머리에 금시에 일종 머리 깎은 외도가 있어서 자기 눈이 밝지 못하고 나왔죠. 자기 눈이 밝지 못한 것들이 화란 아니라 눈먼 놈들이 그런 사람을 지시한 것은 다 고기 눈깔을 인식해서 명주로 지어서 이름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는 거라면 명주하고 고기 눈하고는 비슷하지만은 아니다 말이야. 고기 눈이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교인관대는 그 전에 저 위에서 교인관대니 뭐 교인 수련 관대하여 망경 묵조란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을 낱낱이 이제 설명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가마라 뛰게 보관해서 뛰게 휴대를 하게 그렇게 지도하는 그것은 다이 목전 감각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요. 목전 감각 눈앞에 감각이란 말이. 목전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두 코로 냄새 맡고 육근이 육진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내는 그것을 목전 감각이라고 그래요. 육근이 육진 경계에 대해서 아르마리 내는 것을 목전 감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스님이 만든 문자지 목전 감각이란 말. 경전에는 그런 말이 이렇게 안 나오지만 목전은 감각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교인으로 경 휴거 헐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굳게 구슬경자 쉬어가고 쉬어가라고 겨우에 북조선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죠. 그것은 그건 두 번째 그런 지선. 이것은 마음의 공격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요. 생각을 잊어버리고 도를 공부할 때 온갖 생각을 떠나서 생각이 없어지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가 텅 비고 고요하죠. 무기 공같이 그런 것을 지켜서 방의 공격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다. 그 휴거 흙어 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르마리 낸 것이다 말이. 어떤 아르마리를 낸 거냐면 망의 공격을 그걸 고수해 가지고 그걸 지켜서 아르마리를 낸 거다. 그 전에 타나시는 그 오대산 소도원에서는 이름을 망해라고도 지었어요. 망 좋지요. 자기 상자 이름이 타나신. 지금 망해는 없어요. 다른 데 나가버리는가.
빵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단하시면 이름을 이런 말도 빵회 또 무슨 소요는 지금 있죠. 소요 뭐도 이런 식으로 불교 문자 딱 소요는 지금도 종종 보이더만요. 방해는 없어졌어. 방해는 없어지고 지금 소요만 남아가지고 설치고 다니지. 소요는 다나시는 데나 그 제자들이요. 방해 공격을 지켜서 아르마리를 대는 자요. 또 쉬어가지고 무강무지에 이르러서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지각이 전혀 없는 곳에 이르면 토목 와석과 같이 상사하리니 이와 같을 때 당하면 이것은 명연무지가 아니라고 위에 말했던 거 캄캄해서 아는 것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묵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은 세 번째 거죠. 흙도부터는 세 번째요. 또 이것은 방편 해박어를 잘못 알아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요. 방편으로 속박을 푸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아르마를 내가지고 무강무지에 도달하면은 토목 와석과 같이 상사하다고 그런 말을 한다 이거요. 네 번째 가서는 또 교인으로 수연 조고하고 바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따라서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늘 비추어 보고 악각으로 하여금 하여금 글자에다 악각이 악지 악각 나쁜 그 아르마리가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니 네 번째는 북조선이 지도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죠. 이것은 또 이 총무정식을 인식해서 인착해 착자는 오조사요. 총무정식을 인자가 되어서 아까 말한 착인이라는 인자요. 착인 잘못 알아가지고 아르마리를 떼는 것이다. 총무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죠. 해골 골 중에는 해골이 최고 아니요? 해골 골이 발에도 골이 있고 뼈가 손에도 골이 있고 다 골이 있지만은 머리뼈가 머리 골이 해골이거든.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해골이 총무인데 여기서 총무정식은 제팔식에다 비유한 거예요. 식 중에는 제팔식이 최고 아니요? 그래서 총무정식이란 말도 중국에서 주로 말하는 말이죠. 대스님은 그런 것을 많이 쓰지요. 총무정식은 제팔무기라고 말했죠. 사기에. 온효스님은 총무술을 마시고 독개쳐서 해골에서 나오는 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다만 방광해서 그 자제를 자제에 따르고 인자는 보림한다고 할 때 그 인자를 임기 자제라고 하지요. 견성한 다음에 보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보림 참선해가지고 한 소식 하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보림한다고. 보임인데 어쩌 우리 한국에서는 발음을 보림 그러대요. 보란 뜻은 그 천진한 자리를 마음 본체지 마음 본체 천진한 자리를 잘 보존한다는 뜻이고 임이란 말은 임기 자제라 그 자제한 것을 잘 그대로 순종하는 것 따를 임자요. 그러면 천지는 체가 되고 자제는 용이 되죠. 마음의 채용관계라 마음의 본체 천지란 것을 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마음의 묘용, 마음이 걸림없이 자유자재한 그 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따를 일자요. 그 자재를 따르고, 방광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만 방광이라는, 방광은 구속의 반대말이요. 속박이 없이 그대로 놓아서 막힘없이 필광자요. 놓아서 피는 거니까 마음을 놓아가지고 마음이 허심이 되는 거. 저희가 허심청에 가면은 허심을 표현하려고 가운데 이 심장 부분을 오장육부를 텅 비워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찍어. 일본 사람이 그 허심청 주인인데 그 사람이 허심청에다가 허심 저쪽에 온천자 있잖아요. 허심 목욕탕도 있고. 그런데 허심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가운데를 텅 비게 해놨어요. 비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게 방광이죠. 허심해서 그 자제함을 따르고 마음은 구애 없이 자유자제한 그런 도리에 순응을 해서 거기에 순종을 하고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이는 것에 관계하지 말 것이니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 이거죠. 생각이 구름같이 일어났다가 또 구름같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 하는 그것은 허망한 존재로서 실체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고집하여 실체로 여기면 생사의 마음이 생긴다고 하나니 거기는 이제 묵조선이 묵조선에서 다섯 번째 말한 내용이죠. 대신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안 하죠. 북조선에서 하는 짓은 대신이면 전부 다 난도질 해버려요. 그게 틀렸다고. 난도질은 칼로 다 잘라내는 것처럼 그것은 더욱더 지독한 말이란 말. 이러한 것은 또 이 자연체를 지켜서 아까는 천진이란 말도 나왔죠. 천진 자연 내나 같은 말이요. 자연체가 따로 있고 아까 말한 천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나 그 마음짜리요. 그 마음짜리를 자연으로도 표현하고 천진으로도 표현한 거죠. 자연체를 지켜서 구경법을 삼아가지고 천진 자연한 그 마음을 고수해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집착심이라 집착심을 가지고 지키는 거 고수하는 거요. 잃어버릴까봐 꽉꽉 거머쥐는 굳게 지키는 것이 고수하는 것이 여기서 말한 숫자 뜻이다. 지킬 필요가 없거든. 견집이라 굳은 집착이 굳은 집착심을 여기서 지킨다고 그러죠. 본래 마음자리는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성계 불수자성 수련생이라 자성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기서 말한 자제한 도리거든. 그래서 보림 공부도 그 천진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자제한 것을 그대로 순종할 뿐이지 새로 무슨 가식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뭘 새로 만드는 그런 짓이 아니에요. 본래 순수한 청정한 그대로 그냥 지키고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이 보자로 되었죠. 여기서는 잊어먹지 않을 뿐이지 여기서 말은 고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고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 저 보자 천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식이나 허위나 조작을 가하지 않고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구경법
최상의 법으로 여겨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다. 다섯 번을 직말하면 지적하면서 대신님이 전부 다 아니라고 밝혔죠. 여상재병은 이와 같은 모든 병통은 기간 학도인사요 도를 배우는 사람의 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도 배우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야. 개요 화란용사의 착 지시인이라 모두 눈먼 종사들이 잘못 지시함을 말미암은 것입니다. 화란용사는 북조선의 조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죠.